사람들에게 버려진 유기견들이 사람 없는 곳을 찾아 떠나면서 자유를 찾고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영화입니다. TV 동물농장 그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는데 철망 안에 갇힌 유기견들이 너무나 애처롭게 저를 확 바라보더라고요. 그래서 순간 아 저거 캐릭터다. 자기의 주체적인 자아를 갖고 우리도 과연 잘 살고 있는가. 그게 반려견이나 유기견도 똑같은 심정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시나리오를 읽고 감독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되게 묵직하게 다가와서 반려견하고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갈등을 치유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겠다. 마당을 나온 암탉 때랑 배경 미술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2D 애니메이션의 맛을 계속 살려나가자라는 게 중요한 모토였어요. 그래서 그걸 연구 개발하는데 1년 이상 소요가 됐거든요. 한국화적인 그런 풍광을 좀 표현해보고 싶었죠. 특히 이제 배경 그릴 때 배경 다 이렇게 손으로 연필로 먼저 그렸어요. 결국 그런 사람들의 땀이랄까 뭐 육체적인 그런 게 그림에 녹아 있는 게 기계적으로 막 3D로 이렇게 만든 것하고는 다른 애니메이션의 그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 선녹음이 저는 이제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직접 이 대사를 따라 해보면서 어떤 표정이 나오는지 그걸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거든요. 이지수 음악 감독이랑 같이 작업을 했는데 음악으로 이 감정과 정서를 계속 잡아줘야 하기 때문에 음악적으로도 좀 더 수준을 높게 만들어가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죠. 관객의 연령층을 조금 더 확장시키고 싶으시다. 에이지를 조금 더 높게 설정을 했으면 좋겠다. 음악도 같이 그걸 적용을 시켜달라. 그런 주문을 하셨죠. 충분히 공감하고 감정이입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개를 설사 좋아하지 않는 분이라도 충분히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신나게 재미있게 웃다 보면 깊은 스토리에 푹 빠져서 울컥하시기도 하고 작은 위로를 얻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